이번 실험은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다시피 회전자, 즉 회전자 계좌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속이 주자계, 즉 고정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계에 영향을 미쳐서 증자 또는 감자작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증자 감자하는 내용은 발전기로 사용되느냐, 전동기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회로의 결선부터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큰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선을 봐서 동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기기의 경우에는 여기 쇼트를 했고요. 삼상의 전압을 측정하는데 이 전압이 측정된 내용, 나오는 내용이 부하단으로 직접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로 사용되는 경우죠. 발전기로 부하가 연결돼서 삼상 부하의 평형 부하 전류를 감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때 단자 상당 전압을 측정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결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류는 또 그렇죠? 그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렇게 해서 설 전류가 흐르는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요. 자, 선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 그렇죠? 이로 들어가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부하 쪽으로 흐르는 선 전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하나의 선 전류는 지금 보니까 계좌 전류, 그렇죠? 이쪽에 계좌 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계좌가 결과적으로 이쪽에 아니죠? 이거죠? 계좌 전류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계좌에서 들어간 전류가 이것이 여기 이제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직류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변인가요? 네, 가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건데요. 현재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하 값을 변동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지금은 지상이 아닌 순 저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1200, 600, 그다음에 300. 이렇게 세트로 1200, 600, 300, 1200, 600, 3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 세트를 갖다가 각 상별로 동일한 부하를 인가하면서 나타나는 전압의 강하 내용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발전기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일단 전원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측기 전원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계측기 전원은 계측기 쪽에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동기는 여기 있는 기계가 원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동기를 판넬을 내리게 되면은 이 풀리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려주는 원동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원동기는 동력을 발생해서 얘를 돌리고 또 자계 전류가 흐르니까 그 자계가 고정자에 전압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압이 부하에 공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원동기의 역할을 하는 이 기계는요, 여기서 원동기의 전원을 투입을 하고, 투입을 한 상태에서 원동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걸 누르면은 다이너모메터로 쓰이는지 또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스피드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스위치는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작게 보이네요. 좀 크게 해볼까요? 자, 그래서 1600rpm이니까 이걸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는 원동기 속도를 이걸 돌려서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1800 정도로
맞춰줘야 되겠죠? 1800 정도로 돌리면은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1800으로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메저를 열고 메저를 돌리면은 지금 전압 위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2완 쪽에 지금 전압이 2214 볼트가 흐르게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류가 I1, I2가 있는데 I1과 I2 밑쪽에 있는 I1은 뭐죠? 그렇죠? 계좌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계좌의 전류 값은 우리가 지금 별로 지금 현재 상태는 관심이 없고요. 부하에 공급되는 부하 전류, 그렇죠? 부하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I2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I2에 관심이 있는지 I1보다는 여기에 I2가 0.7 볼트가 되는 거죠. 이 0.7V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부하가 투입이 됐네요. 이거를 사실은 부하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 그쵸? 부하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인, 자, 조금 올립시다. 이 상태에서의 전압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이 값을 측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I2에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I2 전류가 안 흐릅니다. 왜? 여기가 개방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I2로 흐르는 전류는 지금 개방 상태에서는 0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가 맨 처음에 1200 옴을 A상, B상, C상에 각각 투입을 하면은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1200옴을 단독으로 3개 다 켰을 때는 각상당 1200옴이 들어가는 거고요. 상당 600옴만 놓게 되면 당연히 600이겠죠. 1200과 600을 병렬로 연결하면 계산값이 40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조합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값들을 이용을 해서 총 저항이 1200, 600, 400, 300, 240, 211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이게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전류값은 증가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추이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이렇게 120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0만 놓고서 그걸 다 내리고 두 번째 600만 놓은 상태 가운데 것만 올리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매조 값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변화 값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부하 전류 I2가 부하 전류라고 그랬죠. 부하 전류의 변화에 대한 전압의 변동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래된 식이죠. 지금 단자 전압 V는 E-IARA 그래서 IARA에서 IA 값이 커짐에 따라서 RA만큼씩 감소가 진상 0률 1의 저항이니까요. 저항 강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스케일을 보면 Y의 스케일이 200스프로 시작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실측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건 아니라 좀 완만하게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양이 다안 보였었네요. 네, 이겼습니다. 여기가 레인지가 204서부터 231이니까 요 밑에 0서부터 200이 표현이 안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요보단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역률 1에 저항이 걸렸을 때 전압 강화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비교를 하자면 여기 이제 진상 콘덴서일 때 또는 지상 인덕턴스 더일 때 연결이 되면은 증진 뭐 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증자 효과, 감자 효과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더 증가하거나 동일한 부하 조건에서 대해서 또는 더 감자 즉 감지 지상의 경우에는 감자 작용을 하게 돼 가지고 자속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니까 유기되는 전압값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증자가 되면은 유기되는 전압값이 자속이 더 많아져서 전압값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런 실험을 다음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